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 D15. 야, 오늘 벌써 네, D-Day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오늘 D15.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가 누구라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0년에서부터 680년도까지 일하셨으니까 아마 한 650년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650년 전에 앞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이거야. 그런데 그분은 처녀에게 잉태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네, 처녀가 아가를 낳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낳죠. 아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녀에게 잉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가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아가가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아기일까,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예언을 예수님 태어나기 전 65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자기 약속으로 만나지 못해요. 절망과 비극과 슬픔 속에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예수님인지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예,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많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임마누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같이 친구들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화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